내 생맥주, 나 심장이야. 처음 볼 때가 그냥 먹어야 된다 그 생각 없었는데 죽을 때까지 먹는다니까 가슴 아프지.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실하겠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우리 가족이 좀 힘들어질까 봐. 나 몸 아프다고 해서 우리 가족 힘들면 안 되잖아. 서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태안의 바닷가. 이곳으로 향하는 길목에 태안 서부시장이 있다. 화려한 바닷가의 풍광과는 조금 떨어졌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가 풍기는 것. 힘차게 뛰는 맥박처럼 기운 넘치는 이곳 서부시장엔 시장 인심보다 좀 더 넉넉한 안주인이 있다. 5년 전 이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시작한 문병수 씨다. 주방언니! 칼 좀 갖고 원칼! 아구짜는 빨리 요금만 하나 자르게. 여기 있습니다. 어머. 깔끔하고 경쾌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런 거 막 횟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엄청 비싸죠. 근데 이거는 경매 받아오자마자 고객분들이 뭐 이런 거 좋은 거 나오면 전화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콜이잖아요. 막 30만 원짜리 떴는데 수족관에서 오래 시달린 거 아니고 좋은 거를 드실 수 있고 싸게 드실 수 있고. 까다로운 생선을 다루는 것부터 회를 척척 떠내는 모양까지 그 실력이 수준급이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선을 어떻게 줬습니까? 자연산이라 너무 좋아요. 뱃속부터 생선 팔던 이가 어디 있으랴. 수산물 가게 보조로 일한 것에 내 장사한 것까지 더하면 10여 년. 거기에 고객으로 살아온 세월까지 있으니 손님 마음 읽는 데는 선수 중에 선수다. 네. 할머니, 오늘은 팁이요. 기다렸으니까. 다른 때는 안 돼요. 아침 한때 벅적거리던 손님이 좀 뜸해지는 시간은 오전 11시. 정신없이 바빴던 병수 씨에게도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그냥 장사하니까 그냥 간편하게. 에이, 더우니까. 아, 여기 시장 아줌마들하고 먹으려고. 시간은 없어도 정은 있게 먹자는 게 병수 씨의 철학. 언니! 오빠, 할머니! 수박 드시러 오셔! 칼질 몇 번으로 나눠 먹기 좋게 잘라진 수박이 생선 냄새로 비릿했던 상인들의 속을 달랜다. 할머니, 수박 잡시오. 아유, 오늘 장사 잘해서 그래요. 맛있게 잡아요. 맛있어. 이때 시장으로 들어오는 화로차 한 대. 새벽 내에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매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병수 씨의 남편 태종 씨다. 야, 아가씨 온다. 야. 야, 시장 사람들 하나 해줬어. 잘했네. 아이고, 놓고 세라. 아이고, 엄마! 야, 오늘 밤에 애 하나 만들겠다. 맞다. 어쩐 일이 오게? 떡죽거리 같은 아들. 어머, 내일 아침 또 안고 나무야. 짓궂은 농담이 저리 좋을까? 애처같이 팍팍 풍기는 태종 씨는 아내 병수 씨보다 3살 연하. 시장에서도 유명한 사랑꾼이다. 둘이가 잘 그렇지. 어울려요. 잘 맞고. 아, 둘이가.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잘 받아주지? 네. 웃는 거 기억도 안 나. 왜? 웃는 거 아니야. 아들 누나라고 살 빠진 거 봐, 신랑. 빠진 살이 저렇게. 첫날 밤 마주 앉은 신랑 각 씨처럼 마냥 쳐다보고 웃으면 좋으련만 수박 한 조각 먹기 무섭게 바빠지는 부부.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먹고 와. 새벽 내에 도매시장을 돌며 구매한 생선을 내리는데 씨알 좋은 물건을 턱턱 꺼내놓으니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신이 난다. 오늘따라 자기가 얼굴 이쁘지. 오다가 돈을 주셨나. 이렇게 기분이 좋지? 기분 좋은 날로 좋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사가 오늘 잘 될 거 아니야. 도매점에서 물건을 떼 소매점마다 물건을 공급하는 남편 태종 씨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내 병수 씨. 안팎으로 빈틈이 없는 부부인데 살뜰히 가족을 챙기는 건 남편 태종 씨다. 올 초 결혼해 임신한 딸과 수시로 통화를 한다. 그래서 소개 몇 시까지? 총 몇 시까지? 우리 딸 몸 항상 관리 잘하고 가인 걸리면 안 된다. 알았어요. 가인 걸리면 고생한다. 이렇게 애틋한 부녀가 의붓 가족이라면 누가 믿을까? 사실 태종 씨와 병수 씨는 13년 전 재혼을 한 부부다. 자식이 둘이나 있던 병수 씨에게 먼저 구애한 건 청각이었던 태종 씨였다. 처음에 만날 때 조건이 난 우선순위가 애들이다 하고 만났어요. 그러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애들 챙기고 애들한테 헌신이에요, 헌신. 17 사춘기에 새아빠를 만나고도 엇나가지 않고 아빠를 따라줬던 딸. 그런 딸에게 아빠 사랑도 유난스럽다. 네네. 딸이랑 또 전화했어? 우리 딸하고 또 통화했지? 박씨를 더 챙겨야지. 딸보다 딸은 또 멀리 있잖아. 누가 갔다 오고 간다? 알았어요. 갔다 올게. 새벽 일찍 도매상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게에 내리고 나면 점심시간. 이때부턴 다른 소매점들을 돌며 물건을 공급하는데 쉴 틈 없는 삶은 지금의 가족을 만난 이후 시작됐다. 막막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아버지 노릇이 해야 하나.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너무나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짐을 하고 이 사람하고 여기까지. 맞지. 고향인 전라도에서 돈 되는 뱃일 하겠노라 이곳 해안으로 와 어부가 됐던 태종 씨. 수산물 가게에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족을 꾸리고 뱃일보다 안전한 일을 찾았던 것이 이 일이었다. 이거 안 하고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 18,000원. 내일 10kg 더 갖다 주세요. 알았어요. 내일 갖다 줄게요. 네. 싱싱한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입소문 나면서 태종 씨는 인정받기 시작했다. 제가 가게 오픈하고 계속했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실하시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꼭 구해다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셔서요. 오케이요. 낙지하고. 네. 하루에 들리는 소매업체만 20군데. 거래하는 가게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일은 늘어가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데. 힘든 것이 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종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또 스트레스 좀 받지요. 이번에 찾은 곳은 오래된 단골 가게. 거래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곳에 올 땐 생선의 질이 더 신경 쓰인다. 왔어? 네. 채영 봐봐. 말은 뭐요? 손을 봐봐야 알지. 이만 봐봐. 안 하고 좋아. 아이고, 안 하고 심심한 갖고 왔네. 내 건강 관리 잘 하고 있나? 이제 챙기고 몸 좀 챙기고. 돈이 첫째가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항상. 병원에 잘 다니.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정작 오랜 단골들이 걱정하는 건 생선 상태보단 태종 씨의 건강. 사실 태종 씨는 5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했었다. 고생고생해 가게를 차리고 난 후 이제부터 건강도 좀 챙기자. 처음으로 아내와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장질환이 발견된 것이다. 이젠 약 없이 버틸 수 없는 삶이 됐다. 네, 생맥주. 나 심장이야. 처음에 볼 때가 그냥 먹어야 했나 그 생각 없었는데 죽을 때까지 먹는다니까 가슴 아프지. 이렇게 개봉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실하겠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우리 가족이 좀 힘들어질까 봐. 나 몸 아프다 해서 우리 가족 힘들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각별한 가족 사랑.
자식들이 결혼을 해 새 둥지를 튼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됐는데 그중 하나가 소매점을 다 돌고 일이 끝나는 시간에 아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리는 거다. 착하기만 했지 야물지 못한 아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또 손님은 많은지 궁금한 마음에 매일 확인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문턱 닳게 오가는 건 태종 씨뿐인 것 같다. 얼마야? 4,000원이에요. 4,000원? 됐어요. 제가 사장님도 제가 살게요. 너 돈이 어디서 그래요? 아 여기서 형. 아빠가 아빠가 사줄게. 아빠 직원 될 건데. 아 지금은 여기 내가 사장이잖아. 그래요? 그래 잘 마실게. 고마워. 드세요. 사장님은 아들 걱정 뭐하러 하나 싶겠지만 전력이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다. 이전엔 휴대폰 판매점 사장이었던 아들. 태안에 하나 서산에 하나 나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두 곳 다 실패하고 말았다. 가게 나오는 거 계획 나와라. 아유 평일에도 이거 해야지. 에이 이거 뭐 13번 더 나왔나? 뭐 어떻게 하러? 뭐 잘 돼요. 100원짜리 장사 뭐 얼마 돼 벌어서. 100원짜리가 뭐이고 뭐. 수산물은 막 1,000원짜리고 100원짜리 빼도 되나? 태준 씨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수산업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 강요할 수도 없고 볼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다. 들어온다 나간다 소리는 없었어도 남편 귀가 시간에 맞춰 차려지는 밥상. 어디 갔다 와? 어 경민네. 뭔 냄새야? 우럭저국에 자기 좋아하는 거. 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아이고 좋아. 어찌 태아내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기까지 순탄했던 건 아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돌아보면 옛날 생각, 우리 처음 만났을 생각. 애들 삶아서 주라고 소라 막 입담하는 거 입담한 거 알지? 꽃게랑 갖다 준 거 생각나. 전라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뱃사람들이며 지역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던 태종 씨. 그런 태종 씨를 보며 살갑게 웃어주던 여자 병수 씨였다. 근데 왜 이렇게 나도 쳐다는다? 귀엽고 예뻐서 그때는 이랬다. 지금도 가게 보면 하는 행동 보면 귀여워. 자기 웃는 웃음이 애기들 웃음 있잖아. 병수 씨에게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게 태종 씨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민했던 사람은 오히려 병수 씨였다.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왜냐고? 총각이 어떻게 애 둘 딸이 과부랑 만나냐고. 총각이 애들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우선인데 우리 애들을 과연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내 안에 안 돌았었지. 그때 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계기가 진짜 아들이야. 아들이 반대를 했다면 아마 이보단 외로웠고 이만큼 이루지도 못했으리라. 그래서 더 고맙고 애틋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작년 말 결혼을 하고 올해 12월엔 아버지가 된다. 곧 있으면 가장의 무게를 실감하게 될 아들. 외벌이에 편의점 운영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쓰인다. 아까 전에 아들 밖에 편의점 왔다는데 아들을 조금 수산 쪽으로 인도를 했으면 싶은데 손댄 일에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성과 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못 믿어온 것도 사실이다. 핸드폰 하면서 다 말한 거였지. 그래도 편의점도 알바라 쓴다고 쓴디 다 인건비 돈 인건비 땀을 게 아니요. 너무 힘들어도 수산물을 해야지 빨리 벌고 그러니까 안 낚았어. 지가 한다고 하면 자기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들이 좀 부담스러울 할 거야. 왜냐면은 내가 친아빠도 아닌데 좀 간섭한다고. 그래서 여기 학과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아. 수산업 일 배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차일피일 미뤘던 얘기.
내 자식처럼 키웠어도 정작 이런 얘기는 왜 이리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다. 다음 날 새벽 3시. 눈을 붙인 지 딱 3시간 만에 태종 씨가 잠에서 깼다. 지난밤 아들 얘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보통 두세 시에 일어나 나갈 준비하려면 늘 잠이 모자란다. 새벽에 나 일 나가봐야지. 물건하러 가야지. 뒤늦게 아내 병수 씨도 일어났다.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남편에게 뭐라도 챙겨 먹이려는 건데 사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 충분히 자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하다. 너무 일찍 나가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영양식이 영양식. 몸도 성하지 않은 남편에게 도매업은 그만두자 졸라도 봤지만 소용없었다. 가장의 책임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남편이었기에 더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챙겨주는 것으로 마음 전할 뿐이다. 여보 먹고 나오는? 아침에 배가 튼튼하겠다. 든든하세요. 든든하세요. 고마워. 조심해.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는 태종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특히 새벽잠 설치며 일하는 건 10년 넘게 하고도 적응 안 되는 일이다. 힘들기 때문에 물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아, 그러냐면은 돈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돈을 좀 더 버니까 그래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어느 부모가 힘든 일을 자식한테 시키겠냐고요. 1톤 활어차 하나 가지고 시작해 생선 가게를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샀으니 노력한 만큼 대가도 얻은 셈. 물론 보통의 노력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도매상에 가 좋은 물건 고르려 눈이 벌게졌으니 지난 세월 합치자면 내 식구 얼굴보다 물고기 쳐다본 시간이 더 길었을 거다. 한 마리씩 고른다는 것이 힘들어. 한 수조에 있다고 다 좋은 물건은 아니다. 까불까불짜짜 해야지 안 하고 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 거무잖아. 그래야지 기름기가 많이 있고 좋은 거예요. 예, 좋아, 예, 예, 예.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너무 좋아, 형님. 아, 형님. 나라면 또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너무 고른다. 아, 일찍 와야지 좋은 걸 가져갈 거 아니야, 형님. 고르니까 나라면 어떻게 파냐? 아, 형님, 좋은 걸 갖다 줘야지. 예? 남은 거 더 써주니까 형님도 많이 파고 좋잖아. 남편 태종 씨가 수매를 마칠 때쯤 아내 병수 씨는 출근을 한다. 1년 365일 오전 8시면 문이 열리는 생선 가게. 아들과 딸 결혼식. 남편이 수술했던 날을 빼곤 하루도 문 닫은 적이 없었다. 뮤직을 들으면서 문을 열어볼까? 안녕하세요. 없는 거야. 기운차게 시작하는 아침. 남편보다는 늦은 시간이지만 시장 안에선 가장 일찍 문이 열리는 집이다.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요. 아들 왔네. 바쁜 주말에 한번 가게로 출근하는 아들. 어머니 가끔 바쁘실 때 도와드리다 나와요. 일도 배울 겸. 수산물을 떼온 태종 씨까지 오늘은 작은 가게가 더 북적이게 생겼다. 어? 아들 왔어? 어? 알았어. 얼른 해봐.
원래는 딸이 돕던 일. 올 초 딸이 시집가고 난 후 경민 씨가 돕기 시작한 건데 부모 근처에 자리 잡아 바쁜 가게 일 모른 척할 수 없어 억지 일 하는 건지 이 일 도운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안 돼요. 나봐. 나봐봐. 아버님. 직원이었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일이지만 아들이 지레 겁먹을까 늘 조심스레 일을 알려주는데 딱 끌리면 너가 하나 얼르잖아. 어쨌든 이게 딱 치 얼리면 딱 얼른단 말이야. 아 되는구나.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맞춰와 물건 진열을 도운 아들 경민 씨. 손님이 올 때까지 잠깐의 틈이 생겼는데 올해 12월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태어날 아기의 초음파 영상을 본다. 아들 멀리 봐. 어? 멀리 봐. 네, 벌컥이. 아이고 우리 손녀네. 태종 씨에게도 손주가 생기는 일. 봐도 봐도 신기한 건 태종 씨도 마찬가지다. 이 머리 행성은 기인금성 슬기 같고. 눈, 코, 여기서는 아들 같은데, 아들 닮았겠는데, 반반, 딱 좋은 거야. 입술이 두꺼워, 얘가. 어, 아들 입술 두껍잖아. 이 보는 심정 어때, 아들? 아, 좋죠. 눈물 나고 막 감격스럽죠. 그렇지. 네. 제가 아들도 보고, 아빠처럼 자식을 보고 힘내고, 힘들 때도 자식 보면 힘이 생겨. 그렇게 해서 잘 살아서 좋겠어. 자식까지 생겼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애둘러 전했다. 혹여나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단 한 번도 아들 앞에 단호한 모습 보인 적 없던 태종 씨. 그런 마음 알아주고 맡은 일 척척 해내주면 좋으련만 일을 대하는 아들의 자세는 영 변함이 없다. 꽃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구별 못하고 사투를 벌이는 아들을 보며 말은 안 해도 속이 터지는 태종 씨. 물렸어. 진짜 아프. 때마침 도착한 며느리. 언니 좋았어요. 네. 임신한 며느리가 남편 생각해서 간식을 사왔다. 뭐 안 하고? 내가 뭘 잡아요? 이걸 잡으라고? 카드야, 내가. 어떤 남편이 아내 앞에 약한 모습 보이고 싶을까? 아내 앞에서는 체면 차리고 싶은 새신랑. 믿음직한 모습 보여주려는데. 아니야, 머리. 왜 하필이면 힘 좋은 붕장어란 말인가? 힘주고 있어도 들썩이는 어깨며 일그러지는 표정이 오늘 새신랑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를 악물고 어찌어찌 망에 담긴 했는데 곳에 또 문제가 생겼다. 가발로. 뭘 잡아? 아, 싫어. 가발로. 가발이. 지금 가발로 빨리. 잡아. 아, 잠겨야지, 잠지. 아, 나 진짜. 아무나.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머리 움직이자. 붕장어 한 마리 잡는데 야단법석. 다 죽어. 아, 머리 움직이자. 이 아저씨야. 자, 아, 엄마. 붕장어 앞에서는 임신한 아내도 안 보일 정도니 무섭긴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인데. 평생 지켜주겠다 했던 약속이 결혼 8개월 만에 그것도 붕장어 앞에서 무너질 줄은 아내도 몰랐을 거다. 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수산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 어디 생선가게 아들로 살아온 게 한두 해인가. 덩치나 작으면 이해나 갈 텐데. 임신한 아내 앞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떤 아들이 이해 안 가긴 아버지도 매한가지. 아, 너 그러니 못 잡니?
징그러워. 못 잡아. 이렇게 물려고 그, 뭐. 안 문다니까 한 번에 잡아야지. 입 딱 벌리고 있잖아. 아, 그러면 그 죽어보면 어떡할래? 죽어보면 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잡아시겠는데 다음번에 빨리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한, 이따가 한 번 내봐. 싫어! 누구 못지않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들. 이럴 때 보면 어린아이 같다.